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도전 활동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의 활동 이름은 종이를 이용한 농구. 자, 오늘 필요한 준비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준비물은 집에 있는 바구니. 이런 바구니가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빨래 바구니나 또는 뭐 세수할 수 있는 대야 등등이 있으면 좋고요. 몇 권의 책 그리고 종이가 필요합니다. 깨끗한 종이일 필요는 없고 재활용 종이, 즉 폐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오늘의 활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종이로 공을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종이가 너무 작다. 그러면 한 장을 더 겹쳐서 구기면 됩니다. 아, 그래도 작다. 어떻게 할까요? 자, 선생님 주먹보다 더 커졌습니다. 이렇게 공을 만든 다음 공은 바구니에 넣어두고 책 최소한 4권 또는 5권 정도 있어야 맞겠더라고요. 책을 바닥에 이렇게 자 이렇게 내려놨으면 이 바구니를 이쪽에 두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구니와 한 단계별로 책들이 놓아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바구니를 꼴대라고 생각하시고 이 종이를 종이공을 던져서 바구니에 넣으면 됩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다시 가져가서 제자리로 와서 던지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단계. 예, 가지고 와서 2단계. 아, 이렇게 놓치면 다시 가서 다시 2단계. 으아, 다시 2단계. 타. 아하하. 다시 2단계. 예. 다시 이제 3단계. 휴. 아우. 힘듭니다. 아. 타. 큰일 났네. 아. 아, 들어갔다 뱉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선생님이 세어보진 않았지만 한 30번 정도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운동이 굉장히 많이 되고 지금 숨이 굉장히 많이 찹니다. 물론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책들을 멀리 멀리 띄어서 놨지만 여러분들은 한 3단계 정도 했을 때 아, 너무 멀어서 도저히 안 들어간다 싶으면 간격을 조금 좁혀서 책을 두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시간을 재어보니까 선생님이 이거 끝마치는데 한 3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시간은 재어보지 않았습니다만 3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과연 3분 안에 4단계를 또는 여러분이 목표를 정하고 나는 평소에 운동을 좀 하니까 1분 안에 다할수 있다. 뭐 이렇게 목표를 잡아놓고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쉽다. 그런 친구들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뿐만 아니라 5단계까지 도전을 해서 기록을 재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집에서 할수 있는 농구를 응용한 종이공으로 농구하기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로 집에서 앉아만 있지 마시고 이렇게 간단한 집에 있는 도구들을 활용해서 운동을 해볼 수 있도록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록을 재어보고 기록을 댓글로 올리거나 또는 자기가 하는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친구들은 그 영상을 해당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